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기타 771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옛날 대학가요제 노래인데요. 샤프가 부른 연극이 끝난 후라는 곡을 배워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곡에 나오는 코드를 볼게요. 자, 코드 보시면 F코드, 그리고 F7, 그리고 Fm7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연주할 때는 이렇게 2, 3, 4번 줄을 쳐도 되지만 상황에 따라서 Fm7을 여기 8프렛에서 이렇게 잡는 게 편할 때가 있어요. Fm7 다음에 바로 Em7이 나오는 경우가 몇 번 나옵니다. 그래서 Fm7 이렇게 잡아야 될 수도 있고, B플랫은 개방현에서 1프렛에서 잡거나 아니면 6프렛에서 잡거나, 그리고 B플랫 메이저 7은 여기 1프렛에서 잡으시면 되고, 그 다음 G마이너 7, 그리고 G7은 대부분 다 이렇게 개방현에서 잡을 겁니다. 그리고 E마이너 7 같은 경우는 E코드에서 이렇게 E메이저 7이죠. E메이저 7은 E코드에서 E메이저 7 이렇게 잡는데, Fm7에서 바로 연결해서 E메이저 7 잡는 게 생각보다 까다로워요. 그래서 E메이저 7은 이 시간에는 이렇게 잡지 않고 7프렛에서 이렇게 하이코드로 잡을 겁니다. 그리고 E코드와 하이코드, E코드와 E플랫 이것도 연결해서 나오기 때문에 E플랫 이렇게 잡을 거예요. 그리고 A마이너 7은 상황에 따라서 하이코드로 잡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A마이너 7을 하이코드로 잡고, 그리고 A플랫과 이렇게 연결될 때, 그리고 C7 오픈코드로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도 하이코드로 잡을 수도 있고, 그리고 D마이너, 그 다음 D마이너 메이저 7, 그리고 D마이너 7, 그리고 D마이너 6. 네, 이 곡에 나오는 코드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곡의 연주는 이번 시간에 세 개의 리듬을 사용을 해서 리듬 연주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악보에 원문자 1, 2, 3번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먼저 1번 리듬 보시면 소울 리듬이죠. 중간에 싱코페이션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없다면 단단 따라 다가단 딴 따라 이렇게 되는데, 싱코페이션이 들어가면서 단단 따란 따란 딴 따라 이렇게 됩니다. 액센트 부분에서 살짝 커팅 넣어주면서 F코드 잡고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악보에 원문자 2번, 3번으로 표시되어 있는 건 이 곡 연주에서 잠깐 나오는 리듬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고고 2, 3번 리듬입니다. F코드 잡고 2번, 3번 리듬 연속으로 해볼게요. 2번부터 시작. 3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악보를 보면서 한 부분씩 연습해 볼 텐데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유튜브 저작권 정책 때문에 제가 이 곡의 노래를 적극적으로 부르거나 또는 이 곡의 연주를 길게 연결해서 연주하지는 못합니다.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악보 보시면 악보 첫 번째 줄 처음 두 마디는 피아노가 따란 따란 딴 따란 따란 이렇게 연주를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부터 기타는 그냥 1번 리듬으로 연주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B플랫부터 아랫줄까지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시작. Fmaj7, B플랫, Gm7, . 우선 여기까지 내려와 봤습니다. 자, 노래 부분 내려와서 연극이 끝나고 난 뒤 Fmaj7 잡고 그 다음에 리듬이 나와 있는데 뒤에 Em7이 걸려 있죠. 여기서 이렇게 잡으려면 생각보다 바빠요. 차라리 Fmaj7 8프렛에서 잡고 난 뒤 Em7 이렇게 들어가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연극이 끝나고 난 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다시 혼자서 객석에 남아 이 코드가 몇 번 반복이 돼요. 아래줄까지. 그래서 여기 리듬 부분은 Fmaj7 두 박자 치고 단단 따라 까지 치고 난 다음에 치딴딴 치딴딴 이렇게입니다.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시작. 네, 방금 여기 치타는 부분은 오른손 뮤트로 할 수도 있고 왼손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Fmaj7, Em7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드 진행이 몇 번 더 반복되는데 아래 13번째 마디 있는 줄 두 번째 마디까지 치딴딴 이렇게 한 다음에 본 적이 있나요? 맨 마지막 마디 Fmaj7은 이제 여기서 잡을 필요 없이 1프렛으로. 그러니까 이 곡 같은 경우는 같은 코드를 어디서 잡느냐에 따라서 연주가 쉬워질 수도 있고 어려워질 수도 있는 겁니다. Fmaj7을 여기서 잡아줘야 쉬워요. 그리고 나서 아래 내려오면 B플랫Maj7으로. 자, 그럼 여기 17번째 마디까지 같이 해볼게요. 다시 위로 올라와서 9번째 마디부터 시작. 연극 끝나고 난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 17번째 마디부터도 계속 같은 리듬으로 연주를 합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마디에 보시면 Am7 E젠 위에 X표랑 다운스트로크 표시 있죠. 요거는 아까 위에서 연습했던 요거랑 같은 리듬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E젠, 네, Am7에서 E젠 하면서 아랫줄 G-7 다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A-7, G-7까지 같이 해볼게요. A-7 여기서 잡아야겠죠. 시작.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위로 올라오시면 17번째 마디에 두 번째 나오는 A-7은 여기서 잡는 게 좋고 마지막 마디 A-7은 여기서 잡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계속 1번 리듬으로 연주를 하고 아래 29마디 내려오면 B플랫 배우는 무대 옷을 입고 여기서부터는 2번 리듬으로 할 거예요. 단단 딴다라 단단 딴다라 여기 29마디까지 같이 해보겠습니다. 다시 위로 올라와서 17번째 마디부터 하나 둘 시작.
채 눈에 정적 많이 남아있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9마리부터 2번 리듬으로 단단 딴다라 단단 딴다라 이렇게 연주를 하고 아래로 내려와서 37마디까지 D 마이너, D 마이너 메이저 7, D 마이너 7, D 마이너 6까지 하고 3번 리듬 G 마이너 7부터는 두 마디만 대위에 그다음에 정정마니 이렇게 다시 1번 리듬으로 들어갑니다. 29마디부터 같이 해볼게요. 시작. 불빛은 바삐 가지마 모두들 떠나 버리고 정적만이 고독만이 흐르고 있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44마디부터는 간주 기타 솔로 부분인데 요거 잠시 후에 배우도록 하고요. 아래로 내려와서 50마디까지 간주 기타 솔로 하고 나서 앞부분 갔다가 돌아오면 아랫줄 53마디 정적 많이 남아있죠. F, B 플랫 방금 연습했던 부분이죠. 이렇게 되고 그리고 아래 내려와서 56마디 여기는 이제 노래 끝나가는 부분인데요. 흐르고 있죠. 두 번째 마디 보시면 F 먼저 두 박자 치고 그 다음에 치딴딴 네, 요거 치는 박자는 위에서 연습했던 리듬이랑 같습니다. 치딴딴 그리고 나서 F 메이저 7 두 박자 치고 하나 둘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E 플랫 E 그리고 F 메이저 7 여기서 쳐도 되는데 아무래도 소리가 여기가 더 풍성하니까 여기서 칠 겁니다. 56마디부터 같이 해볼게요. 시작이 흐르고 있죠. 하나, 둘. 이렇게 됩니다. 자, 이번엔 이 곡의 전주 간주 일렉 기타 솔로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은 지금 F키입니다. 제가 여러 강좌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메이저는 도, 마이너는 라라고 말씀드렸어요. F키라는 거는 F 메이저 키를 줄여서 F키라고 합니다. F 메이저, 메이저는 도라고 했죠. F는 도 이렇게 되는데 무슨 뜻이냐면 기타 지판에 있는 F, 6번 줄 1프렛의 F죠. 파, 여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라시도 블럭의 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 레, 미, 5프렛이 미, 파, 솔 블럭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솔이니까 솔, 라, 10프렛이 라, 시, 도 블럭이 되고 그리고 12프렛이 시, 도, 레 블럭이 됩니다. 이 곡은 주로 여기 10프렛 라, 시, 도 블럭과 12프렛 시, 도, 레 블럭에서 연주되는데요. 먼저 저와 함께 시, 도, 레라고 읽으면서 내 손가락이 갈 키를 먼저 점검해 보겠습니다. 같이 해볼게요. 시작. 시,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레.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기타의 원음은 6번 줄 12프렛이 시, 도, 레가 아니고 미, 파, 솔이죠. 기타의 원음으로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미, 파, 솔, 라, 시,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레, 미, 파, 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악보에 도, 레, 미, 파, 솔 나와 있으면 이렇게 연주를 합니다. 자, 타박보 위에 보시면 원문자 1, 2, 3, 4 나와 있는데요. 원문자는 왼손 검지, 중지, 약지, 새끼를 원문자 1, 2, 3, 4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약지 3번 손가락으로 3번 줄 12프렛을 위로 밴딩으로 끌어올리죠. 풀이라고 적혀져 있는 건 한음.
여기까지 끌어올리는 겁니다. 비플랫부터 두 마디 제가 먼저 천천히 보여드리면 시작. 이렇게 됩니다.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그리고 아래 다섯 번째 마디 내려오면 지금 10프렛 잡고 있는 검지가 9프렛까지 내려와서 먼저 여기 두 박자 천천히 보여드리면 16분음표 쉬고 시작. 쿵. 여기까지 같이 볼게요. 시작. 쿵. 자, 그리고 세 번째 박자에서는 중지가 10프렛 잡고 있는데 슬라이딩으로 이렇게 가죠. 그 다음 풀. 그 다음 네, F 메이저 7 첫 박자까지 여기까지 하고 나면 약간 쉬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G 마이너 7 세 번째 박자부터 보여드리면 시작. 여기까지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그리고 나서 F 메이저 7 두 번째 박자, 여기는 세 뒷단음표죠.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시작. 이렇게 같이 해볼게요. 시작. 자, 이렇게 됩니다. G-7부터 여기 두 마디 같이 해볼게요. 시작. 쿵.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디 G-7부터는 앞에서 두 번 밴딩을 했죠. 했고 여기서는 밴딩 유지된 상태로 네. 이렇게 하고 자, 먼저 여기 해볼까요? 시작.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박자부터는 세 번째 박자부터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전주 솔로 부분 저와 함께 천천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둘. 둘, 셋, 넷, 쿵.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간주 부분은 44마디부터 시작되는데 전주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뭐랄까 쉬는 부분이 없는 듯한 느낌의 기타 솔로가 이 곡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쉬는 부분을 잘 찾아서 거기까지 손가락이 매끄럽게 연결되도록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전체적인 연주 패턴은 전주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44마디부터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시작. 이렇게 됩니다.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그리고 G-7 뒷부분부터 보여드리면 시작. 이렇게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그리고 47마디는 여기서부터 슬라이딩 들어가면서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시작. 자, 여기까지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그리고 C7 부분 보여드리면 시작. 여기까지 시작. 여기까지. 그리고 G-7 부분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시작.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그리고 50마디씩 7 부분은 약지가 15프렛 옵니다.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시작. 같이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그리고 G-7부터 보여드리면 16분음표 쉬고, 시작. 금. 이렇게 같이 해볼게요. 시작. 금.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후주 기타 솔로 연주, 뭐, 한줄 정도씩 잘라가면서 천천히 해볼게요. 먼저 44마디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아랫줄 47마디부터 시작. 이렇게. 그리고 아래 50마디부터 시작.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화면만 보고 연습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곡의 악보를 먼저 타브 악보까지 나와 있는 이 곡의 연주 악보, 그리고 뒷부분에 타브 악보가 빠진 노래 악보를 전체 화면으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옛날 대학가요제 노래 중에서 그때 당시로서는 굉장히 뭐랄까 조금 재즈적인 느낌이죠. 샤프의 노래 연극이 끝난 후라는 곡을 배워봤습니다. 이곡 같은 경우는 기타 솔로를 방금 저와 함께 이렇게 연주하시면서 손가락 길을 다 외우고 했더라도 원곡 느낌을 따라가는 게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제 생각에는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 이곡 자체의 기타 솔로가 굉장히 재즈적인 느낌으로 자유롭게 흘러가는 느낌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고,
두 번째 이유로는 아무래도 대학생들이다 보니까 연주가 그렇게 완벽하지는 않은데 이렇게 큰 무대에서 이런 연주를 하려고 하면 아마 손이 바르르 떨릴 거예요. 그래서 원곡 들어보시면 밴딩을 하는데 이렇게까지 올려야 됐을 것 같은데 올리다 마는 그런 상황도 몇번 나와요. 오히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곡의 연주를 정말 맛깔나게 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곡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곡 솔로 천천히 연습하신 다음에 몇날 며칠 연습하셔도 겨우 따라갈까 말까 할 겁니다. 아무튼 잘 연습하셔서 멋지게 연주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